한번 뭐 전원이 다 달려주면서 뭐 전원이 다 득점을 했는데요. 네. 이런 부분을 좀 높이 볼 수 있습니다. 예. 이 윤예빈 선수의 좀 가로채기로 첫 득점을 시작하면서 오늘 개막을 알렸던 경기였는데 고아라 선수도 7득점이나 올려줬었고요. 보시면 초반에 득점을 좀 삼성생명이 또 레이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어렵게 신한은행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박소영 선수가 이제 둥지를 신한은행으로 틀면서 이제 트레이드가 돼서 신정팀을 상대하는데 리딩가드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좀 잘해줘야 될 것 같고요. 윤예빈 선수가 전반에 기록한 득점이 6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. 코너에서의 석점은 김아름 선수가 석점을 전반에 두 개나 집어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빠른 돌파. 결국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윤미지 선수가 8득점 전반에 이룩하면서 좋은 활약. 반면에 삼성생명은 좀 골고루 점수를 올려놓고 있는데 박다정 선수도 전반에 13점이나 올렸어요. 네, 박다정 선수 굉장히 슛감이 좋은 선수거든요. 오늘 네. 확실한 슛감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. 김아름 선수도 지난해 이 서머리그를 통해서 기회를 잡아서 결국 정규리그 때도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번 서머리그도 개막전부터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. 네. 거기에다가 뭐 김민정 삼성생명은 한여름 선수가 리바운드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. 김아름 선수가 전반에 10득점으로 신한은행 에스쿼드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이민지 선수도 이제 두 점을 가세하면서 점수에 보탬을 되어주고 있는데요. 코너에서 또 두 점까지. 또 이 쿼터 들어서 한여름 선수가 나오면서 삼성은 조금 팀 컬러를 좀 바꿔가면서 피켓노 플레이를 가져.